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벼르고 벼르고 있던 커피 머신기가 도착해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산 거는 다지아 클래식 프로라는 머신을 샀고요. 그리고 그라인더는 드레빌과 스마트 그라인더로 샀습니다. 이건 액세서리도 같고요. 일단 메인 본체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짜란! 요겁니다. 무겁지 장난 아니지? 따다다란떠. 예! 멋있나? 이렇게 다 매뉴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거 좀 허접해요. 이건 이제 커피 그라인드 해가지고 푸는 거. 아니, 이거를. 이 플라스틱. 이건 아마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돼 있고, 드레인 파이프라고 해서 이건 여기다가 하는 거고요. 그냥 바스켓 3개 들어있고, 포탈필터 기본 58ml짜리 있고, 커피 스푼 있고, 그 다음에 템퍼, 플라스틱 템퍼. 근데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심플한데, 이제 문제는 제가 쓰는 원두를 알맞은 양과 알맞은 입자의 굵기로 그라인딩을 제대로 하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오픈했으니까, 먼저 그라인더 오픈한 다음에 요거 좀 세척하고, 한번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 걸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물을 집어넣는 입구는 이렇게 여기 뚜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드레빌을 일단 오픈할게요. 짜잔! 드레빌 스마트 그라인더 프로입니다. 사실 그라인더가 저는 진짜 가격대가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몰랐어요. 사실 드레빌 그라인더 자체는 막 엄청나게 좋은 그라인더는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비하면 엄청나게 좋지만 막 그라인더 보니까 세테 거라든지 뭐 니체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뭐 100만 원대도 있고 뭐 저렴하면 50만 원대?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 전문가도 아니고 아직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렇게 비싼 거는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그냥 적정한 게 드레빌 요거였고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요걸 샀어요. 요건 한 200불 중간 정도? 20만원 중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와줘요, 슈퍼파워! 오, 생각보다 진짜 커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제 핸드드립 할 때는 이렇게 이걸로 받아갖고 쓰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53mm랑 58mm가 있는데, 얘는 53mm. 근데 저는 58mm니까 이걸로 써야겠죠? 이렇게. 딱!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드레빌 스마트 그라인더 프로도 언박싱 끝! 우! 다르다 뭔가. 그리고 보톤리스 이걸로 하나 샀고요. 이 갓지아 프로 클래식이 요거를 바꿔가지고 그 커피 머신 압력을 곧바로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나봐요. 또 그 관련된 스프링 바스켓 하나 더. 20g짜리 바스켓. 캠핑 매트. 디스트리뷰터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랑 고르게 하는 거랑 템퍼 따로 주문한 거는 아직 안 왔어. 생각보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그라인더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원두가 그라인더 사이즈는 얼마큼 해야 되고 양을 얼마큼 해야 될지 아직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일단 해보려고요. 그냥 준비하는 겁니다. 남편이 유튜브를 열심히 보더니 이 갓지아 클래식 프로 얘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대요. 이 스프링 요거 하나를 교체를 하면 커피 압력 바를 일정하게 9바를 유지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다. 이 스프링 하나 교체로 그 압력이 일정하게 된다는 게 이렇게 돼 있고요. 뭔가 복잡해 보인다. 오! 그걸 바꾼다는 거야? 그 스프링을? 이게 기존에 있던 거고요. 요게 새로, 다르네? 근데 이게 압력을 바꿔준, 더 낮게 해주네? 다시 저것만 교체해주고, 이제 조여주면 됩니다. 짜잔! 이게 지금 저의 커피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제 머신기, 그리고, 그 사이에
요것도 퍽스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요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채널링 방지도 좋고, 그러니까 채널링이라는 게 막 물이 사방팡팡 튀는 거거든요. 고르게 추출이 안 되고, 그거 방지에도 좋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샤워 헤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번 원두 위에 이게 있으니까 샤워 헤드도 깨끗하게 쓸 수 있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거 에스프레소 컵도 샀고, 레벨링 툴 디스프리터랑 그다음에 이거는 템퍼 두 개 가능한 걸 샀어요. 두 개 쓰기 싫어서 그냥 하나로 된 걸로 샀습니다. 그다음에 저울이랑,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원두 새로 산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원두가 새 거라서 지금 이것도 그라인더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거를 쓰면서 진짜 수십 번 연습하고 수십 번 실패하고 나서 대충 이제 감을 잡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에 제가 이거 저울 굳이 저울까지 써야 돼 했는데 저울이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정확한 양을 그 흔히 도징한다고 해요. 정량을 재가지고 정확한 양대로 해야 제대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네, 초보자들 특히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저울 쓰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냄새 너무 좋아요. 아주 신선한 온도. 점 맞췄고, 완두는 여기 넣고요. 이쪽 넣어볼게요. 디스트리뷰터만 사용해도 이렇게 곱게 되거든요. 한번 퍽스크린 올려놓고 내려보도록 할게요. 물을 한 몇 초 정도 짧게 흘려줘서 초반에 완전 뜨거워진 거를 흘려보내는 게 좋다고 해요. 면으로 된 거, 이런 거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지금 뜨거운 물을 또 부어줬고요. 아메리카노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크레마가 잔뜩이에요. 맛있다. 진짜. 굿!